네, 지금 네. 수저는 좀 집 아 저쪽은 수저가 수저 좀 꺼주세요. 수저 좀 꺼주세요. 네, 수저. 아, 대결인데 이거 네, 꺼주고 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자, 젓가락. 예. 아, 다 가지고. 젓가락은 하나 줘야죠. 아, 네, 젓가락이요? 손을 떠세요 이때. 아, 자. 불안한데. 참치 매운탕. 예. 아,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한데 약간 예. 참치가 우리 흔히 먹는 참치찌개와 맛이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이 참치에 들어 있는 DHA 어디에 예. 좋습니까? 머리에 좋죠. 머리에 좋군요. 그렇죠. 그리고 DHA 일단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디에 좋다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본인이 지금 드시면 안 되고요. 아니 왜냐면 김치볶음을 만들기 전에 예, 예. 일단 본인이 만들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 계란은 안 들어가거든요. 아. 제가 갖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공복에 오셨군요. 네, 공복에. 아니 이게 잠깐요. 칼이 잘 안 드는데요, 이게? 어머, 야, 그, 아, 이 칼은 자르는 칼이 아니네. 그런가? 아, 요 큰 거. 감자도 이렇게 잘 썰어지는. 큰일 납니다, 손다치. 아, 칼은 주인을 절대 못 알아봐요. 예. 그러니까 칼 사용하실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괜히 뭐 손 자르고 나서 고통은 본인이 당하는 거지 옆에 사람이 당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요리할 때는 하세요. 걱정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공포스러운.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 자, 아, 요리를 할 때는 조금 잠시만요.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빈 그릇 하나만 주실래요? 그릇 하나. 저기요. 자, 예. 뭐, 접시 한번 주세요. 아, 뭐 다 가져가세요. 이거 아까 나중에 요리 나와야 할 때 담아야 되는 건데. 아니, 이거 계란을 빼놔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계란을 구운 겁니까? 메추리알을 구운 겁니까? 이게 계란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야. 아니, 다 그냥... 드시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걸로 또 빼놔야 되니까 밥 옆에다 줄까? 어디, 아니, 계란의 행선지로 둘 데가 없네. 자, 계란을 그러면. 됐어요, 내 입에 둘게요. 아, 계란 향만 첨가하는 거군요. 계란 향만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여기다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려놓으시고. 이 판장이 나를 보라고. 자, 한석봉 어머니 썰듯이 하나 하나. 한석봉 어머니께서도 좋은 칼을 쓰셨군요. 그렇네요. 예. 네. 자, 애가 감동적이라 네.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나 봐요, 애가. 자, 그 구봉기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부위인데 이 삼겹살과 베이컨 같은 부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저희가 먹기에는 좀 맛이 조금은 좀 삼겹살은 다르게 느낌. 우리가 그 생거를 그냥 잘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구워서 먹는 네. 거고 생고기. 베이컨은 가공을 한 겁니다. 아, 가공을 그렇죠. 한 거군요. 소금에 이렇게 염장을 해갖고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맛이 차이가 있죠. 아, 소금을 약간 네네. 절여서 이렇게 네네. 간이 되어 있는 네네. 삼겹살이지 베이컨이군요. 알겠습니다. 오, 자, 우리 네. 각자 우리 접시들은 조리대 여기 다 주방이거든. 조리대 밑이랑 네. 보면은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예. 네. 그 왜 이 천장 다 들 때까지 그냥 두셨어요? 자, 네. 조리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싱크대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조리 기구들을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흔들리는 건데 허동환 씨는 그 칼을 그냥 꾹꾹 눌리기보다는 앞으로 살짝 밀든지 그 자기 앞으로 당기든지 그래 하면 훨씬 쉽게 잘릴 수 있습니다. 아, 이 가르쳐 주가면서 이게 심사위원이 밀어서 조금 오늘 좀 그한데 그래도 예. 이거 저 이 대가 대인 만큼 예. 가르쳐 주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가위 좀 주세요. 가위? 가위 없어요? 가위 없어요? 자꾸 저한테 알았어요. 재료를 찾은 게 가위 밑에 찾아보시면 아, 예, 다 있어요. 아, 가위도 있구나. 있구나. 밑에 보시면 이제 리모컨도 있고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자르는 건데 리모컨으로 자르시면 안 되고요. 자, 리모컨으로 자르시면 안 되고요. 가위가 이렇게 준비가 돼요. 아, 가위가 자, 공투하기 좋은 소품이 많은데요? 자, 모든 기구들을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를 먼저 넣습니다. 감자가 잘 안 익기 때문에. 제. 근데 와, 저희가 이렇게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네, 네. 그거는 맞는. 벌써 약간 전문가의 냄새가. 네. 근데 매운탕에 원래 감자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감자가 들어가면 나중에 국물이 좀 시원하게 깔끔해지지가 않고 텁텁해집니다. 그렇죠. 전분이 있어서 약간 네, 걸쭉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매운탕은 우리가 좀 시원하게 이렇게 그렇죠, 먹는 맛이 있는데 그렇죠. 네. 약간 텁텁한 매운탕을 네, 준비해 오셨군요. 그, 네. 그걸 재밌는 그러니까, 요리로 봐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입이 너무 깔끔할 때 좀 텁텁해지고 네. 싶을 때 먹는 게 감자 매운탕이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행을 하려 그럴 때 좀 용기를 좀 주셔야지. 아니 그 계속... 절대 나쁘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텁텁할 뿐이다. 그러니까 입이 너무 깔끔한 분들이 주문하는 매운탕이군요. 그렇죠. 예. 좀, 아, 오늘 좀 텁텁하고 싶다. 예, 오늘 텁텁하고 싶다. 감자 매운탕을 주세요. 예, 뒤끝이 좀 안 좋게 먹고 싶다 이런. 아. 그에 반해서 김경민 씨는 칼질을 조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예, 그래서 왜냐면 집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너무 칼 자루를 네. 뒤로 잡고 그래 하시면 네네. 칼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끌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 앞으로 이렇게? 네, 그렇게 바로 잡고. 어, 이거는 얼마 있어 자, 이건데요? 괜찮겠어요? 아니 그 또 네. 어깨에 힘을 너무 주거나 네. 이 팔목에 힘을 주면 네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요. 아, 자연스럽게. 아, 굉장히 용기 있으신 분이야. 칼 들고 있는데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야. 아, 네. 오늘의 요리 테마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 네, 손을 씻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네. 네. 손을 아주 깨끗이 씻었고요. 네. 야, 호박이 되게 네. 천진난만해 보이는데요. 애호박이라 그런가? 아. 자, 뭐 개그 들어간 거야 지금. 굉장히 아, 순수한 호박을 주셨다. 애호박입니다. 아, 어른 호박이 아닌 애호박. 자, 아, 이 얘기를 분명히 김경민 씨도 들었을 네.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텐데요. 네네. 재밌게 하라 그래요. 네. 잠깐 저 바빠서요. 잠깐 바쁩니다. 자, 아, 저희가 죄송한데 이거 예. 닦아도 되나 이렇게? 아, 그, 닦아도 되죠. 행주가 아, 이거 행주구나. 아, 닦아도 되고 이제 싱크대를 위해서 아, 씻어도 됩니다. 있군요. 예. 있군요. 자, 아, 아임 셰프는 밀듯이. 그렇죠, 밀듯이. 네. 밀듯이. 밀듯이. 예. 아. 자, 굉장히 산만합니다. 한땀한땀 한땀한땀 장인정신이 들어있는. 자, 아임 셰프는 양방향 방송입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또 PHLOVE 아이디를 쓰신 분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박영진 씨도 잘하시는 요리가 있나요? 아, 저도 굉장히 요리를 잘합니다. 저도 자취 생활 좀 오래 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일단 마스터를 했고요. 기본입니다. 아, 일단 저는 잡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잡채를. 예. 네. 오. 근데 잡채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네네. 사실은 자취 생활하면 잘 못하는 기분 잡치는데. 아, 기다리고 계셨군요. 아, 아까 이상한 거 치길래. 아, 참. 잡채라 하루에 한 500개 치는데 참 힘들어요. 좀 어려운 요리를 얘기할 걸 잡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요 다 치니까. 잡채. 이거 지금 자취생활 하면은 잡채는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좀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고기도 들어가고 하는데. 당면도 들어가니까. 당면도 들어가고 하는데. 네. 당면 과제죠. 또. 이 고기 대신에 어묵을 또 이용해서 저는. 그렇죠. 네. 어묵을 이용하고 많은 재료를 넣지 않습니다. 아 잡채. 예. 네. 그리고 아, 당면과 함께 네. 간장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을 좀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잡채 맛이 납니다. 상대방의 입맛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게. 포만감이죠. 아, 일단 살아가야 되니까. 예. 네. 네. 무엇보다도 뭐 요리도 요리지만 박영진 씨는 그 여자친구 요리는 잘 하시는지. 제가요? 아, 여자친구. 예. 아니, 그 지금 자취하신다니까 네. 그 자취방에 놀러 온 여자친구 중에 기억에 남는 여자친구는 어떤가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못 물어볼 것도 나도 듣고 싶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자취방을 한 3개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몇 번째 여자친구가 가장 인상적이세요? 네. 저요? 네. 저는 첫 번째... 한 두 번만 더 물어보면 기절할 것 같으니까 예, 기다려보... 네. 지금 여자친구가 아. 첫 번째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아, 지금 여자친구가? 이야, 아, 첫 번째 순수. 여자친구예요? 아. 지금 여자친구가 첫 번째 여자친구입니다. 아. 어디가 그렇게 제일 이쁘세요? 이제, 예? 어디가 그렇게 제일 이쁘세요? 일단은 굉장히 사랑스럽죠. 제가 네. 박영진 씨 얘기 들었는데 제 얼마나 여자친구라고 하냐면 여자친구랑 오래 사귀는데도 손 한 번 안 잡았어요. 정말로 손 한 번 안 잡고 딴 데를 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생방송인데 조심해야 돼요. 자, 농담이에요. 아, 네. 다음 주부터 아임 셰프 밤 시간대로 옮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아유 절대 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자, 아, 굉장히 분위기 어색해졌습니다. 재밌으신 예. 분이에요. 분위기 잡치셨는데요. 네. 자, 아, PH러브님께서 또 글을 올리셨습니다. 굉장히 애청자분입니다. 아, 예. 세 분께 성대모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 자, 잠깐 조금 익어가는 동안 네. 저건 제가 볼 땐 작가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지 않을까요? 유행어 진짜? 대결도 보고 예. 싶다 그랬는데 유행어 유행어라. 유행어라는 거는 이제 유행이 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 예. 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뭐 민거니까. 네. 근데 만약 유행은 안 됐지만 그래도 밀었던 거. 밀었던 거. 솔직하게. 예. 뭐 개그 들어간 거야 지금. 요거 밀었어. 뭐야 말이야. 하나 미끌린 거야. 어색한데요, 상당히. 네, 이거 소극장에서 네. 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장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색한데요. 진짜 재밌어요. 네. 우리 김경미 씨는 저는 이제 데뷔 때 했던 거 이런 거 있죠. 뭐 젖소와 닭이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머리는 젖소고 몸은 닭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나예요. 뭐 이런 거였는데 요거 장례식장에서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네. 아닌데요. 네. 아 죄송해요. 유행이 이렇게 긴 건 처음 봅니다. 아, 유행이 네. 많이 기네요. 그러네. 왜? 아, 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네. 많죠. 영지 씨. 유행 많죠. 그렇죠. 마! 야, 뭐 한 방에 그냥 뻥 터지네. 참치 매운탕. 참치 매운탕. 아, 참. 자, 아, 저도 금방 씁쓸한데요? 사라지겠죠? 요거 예. 저도 한 5년 된 건데 요때는 잘 터지는데 예. 5년 후에는 또 이게 낡은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그가 이게 안 좋은 게 그죠? 노래는 하나 딱 터지면은 예. 그게 쫙 가지 않습니까? 개그는 한 2주만 가도 후에 방송 안 하면은 그거 또 하냐? 이런 약간 그런 맞습니다. 씁쓸함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개그맨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정말 개그맨 후배로서 정말 통감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선배, 네. 선배님이시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또 개그맨을 네. 꿈꾸는 분들 네. 네. 많이 계실 텐데 물론 오늘은 이제 요리 대결이지만 네. 네. 두 분께서 개그맨이다 보니까 개그맨을 꿈꾸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네. 좀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제가 사실은 이제 개그맨 그 제자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아, 제자분. 예, 잘된 친구들이 이제 뭐 가장 친한 제자가 김구라 씨 지상렬 씨, 염경환 씨 이런 분들이 제 제자인데 예. 잘 됐잖아요. 청출어람이네요. 그 뭔 뜻이죠? 스승을 이겼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후배들이 잘 됐으면 그죠? 예. 선배가 어려울 때 돈도 좀 꺼주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선배들 이렇게 있으면 돈도 좀 꺼주고 요즘 잘 벌잖아. 저요? 네. 아, 뭐 그렇게 뭐 섭섭치 않진 않습니다. 그 뭔 말이야, 섭섭해. 괜찮아요? 예, 섭섭하진 않게. 예, 알았어요. 얘가 둘이니까. 네. 지병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계좌번호가 234로 시작해요. 네. 아, 234로 시작해요. 네. 그래서 유니세프 되겠는데요? 네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또 개그맨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아, 선배들은 다 저렇고. 네, 잠깐 그 요리를 보면요. 예, 예. 김경민 씨는 이렇게 도마가 이렇게 깨끗하세요. 아, 씻고 왔어요. 아니 재료들을 좀 보세요. 이게 약간 그냥 들어갈 재료들에 대해서 준비를 네네. 하는데 네. 김경민 씨는 이제 밥만 들어가면 끝입니다. 밥만 들어가면 끝나는 네, 저 이건 왜 준비한 거예요? 이거? 아 이거는 이제 김치볶음밥을 다 한 다음에 그 위에 네. 그냥 올리면 됩니다. 아 이대로? 네, 이 상태로. 왜냐면 이게 사람의 취향이 따라 달라. 이거 썬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 아니, 통째로? 네, 그래서 아니 이거 3등분을 내서 이렇게 저 올리면 되는 겁니다. 토끼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그 볶지 않고 올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묻지가 안 보여요. 네, 너무 묻지 마시고요. 애드립이니까. 네. 그에 반해서 우리 호동환 씨는 참치 예. 매운탕이 매운탕은 약간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끓는 거보다는 지금 약간 지금 어떻게 된 거 끓지 않고 익어가고 있어요. 희한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느낌이 부글부글 끓어올 겁니다. 무슨 얘긴지요. 자, 지금 이거 끓어야 이게 가는 거니까. 예, 근데 전혀 지금 끓지 않고 지금 아니 굴을 올렸는데 이게 안 끓네요. 네. 예. 박영규 씨, 예, 예. 예, 죄송한데 이게 밥이 너무 고딕찬데요. 너무 딱딱해요. 예. 근데 이 볶음밥에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좀 찬밥, 아 찬밥 이런 걸로 꼬들밥이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께서 직접 나셨어요. 제가 하도 깝깝해서 나왔어요 지금. 네, 아. 제 대결의 저, 틀은 깨졌습니다. 이거 저... 굿. I'm Chef.